여기까지 열리셨나요? 지금 우리 대면 강의가 이렇게 해서 편리합니다. 그런데 줌 강의는 참 이게 쉽지 않아요. 알집으로 바탕 화면에 다 되었나요? 그러면은 네. 한번 더 앞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다 되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요 상태에서 우리가 클릭을 하면 지금 이제 알집도 단기 알집으로 나오는 분이 계시고 그냥 알집으로 나오는 분이 계신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일단 누르시고 풀기로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알집 풀기. 이건 뭡니까? 압축 풀기. 이 압축 풀기. 압축 풀기. 압축 풀기도 풀기 누르시고 압축 풀기도 역시 바탕화면 선택되어있어요. 바탕에 클릭하시고 확인하시고 그래서 풀면 이렇게 이제 단기는 이렇게 풀리는 표시가 나오고요. 다른 분들은 다른 문제로 풀려도 좀 이렇게 하면 되세요.
이게 무슨 제타이피 그 강규하 선교사님 잘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성선교사님 잘 견디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되신 분 여기서요? 그 폰트통이라고 저는 이 폰트통이라고 이렇게 깔렸어요. 나는 또 다르게 깔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화면이 나오면 되는 겁니다. 일단 요 화면까지 가고 선생님 요 화면까지 가자. 여기서 동의해 동의 이 나왔으면 여기가 동의하시래요. 계약에 사용권 계약에 동의. 그 다음에 동의하면 드루타입 설치 여기도 동의. 두 가지다. 드루타입 설치 여기도 동의. 저기 지금 네. 지금 해도가 가능한가요? 어떤 거? 프로그램 자체가 없는 거. 그렇지 그렇지. 아직 무슨 프로그램을 네, 알아야 되는지 맥힌 도시인데 맥힌 도시라 그래서 조금 안드로이드하고는 조금 틀리는데 아까 전에 다운로드를 맥힌 도시로 맞았습니다. 네. 아니 아직 프로그램이 알려져야 되는데 무슨 교사님 프로그램을 조금 유보를 하시고 기본 또 쓰시고 그것까지 되셨으면은 여기서 이제 설치하면은 이렇게 뜹니다. 그런데 저는 보면은 설치 완료된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는 설치 중에 50% 지금 설치되고 있고 밑에는 설치가 안 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면 설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설치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작위로 다 설치하시든지 여러분들이 클릭해보면 오른쪽에 그 글꼴 형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럼 그 글꼴이 좋으면 다운을 받으시면 됩니다.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거 보면 이런 것이 마음에 들면 설치 보시면 설치하고 됩니다. 시간이 좀 걸립니까? 걸리지만은 아시아 폰트가 의외로 재미있는 도시적인 1년 산 것도 아니고
지금 이 글씨체 보시고 이 용량이 컴퓨터 용량이 조금 그 적으신 분은 무작위로 설치하면 아무래도 좀 그 공간을 많이 차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별해서 시간이 되실 때 선별해서 이제 좋은 글꼴은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원하는 글꼴 클릭하면 오른쪽에 그 모양이 나오잖아요. 글씨 모양. 다양한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한번 우리 이제 이제까지 설치를 한 줄로 알고 실행하는 단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겨울왕국 오른쪽에 겨울왕국 글자체가 나왔어요. 지금 겨울왕국을 클릭해요. 겨울왕국 클릭하니까 다 비상용으로 설치를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설치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아시아 폰트를 한번 직접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사용하는데 우선 삽입에 가서 워드 아트로 갔어요. 글꼴 선택을 합니다. 그래 이제 지우기를 하는데 우선 워드 아트로 가서 글꼴 선택을 합니다. 삽입 그 다음에 워드아트 가니까 여기에 20가지의 글꼴이 나오죠. 20가지 글꼴에서 제일 첫 번째 걸 선택을 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 것을 선택해서 이렇게 클릭하니까 필요한 내용 적으십시오 라고 나오잖아요. 이러면 적으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적으면은 노동체나 이런 데 글꼴로 조금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막바로 자판을 이렇게 두들기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홈에 가서 글꼴 찾는 데를 클릭하니까 창이 뜹니다. 그런데 아시아 폰트는 특징이 뭐냐? 그 글자 앞에 A가 쭉 보시면은 여기 좀 이렇게 나왔습니다. 영어가 끝나고 난 뒤에 A 제일 처음에 가로수가 나왔습니다. 영어의 알파벳 제일 먼저 온 A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한글에 가나다라에서 가 중에서도 가로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가로수를 가지고 글자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파워포인트 안에 직접 막바로 넣어준 거예요. 편리하게 일부러 넣을 필요도 없이 자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조금 확인이 됐죠?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다시 올려보시죠. 올려보시고 이거 안 맞지? 그러면 우리 방송은 한 번 더 설치해 봅시다. 그 옛날에 이걸 삼각하면 그 위인들을 그 위인들을 조금 나와야 되는 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전체가 나와 있는 거야. 전체 누르니까 전체 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아까 설치 알려고 해서 책을 다 켰는데, 파워포인트 글꼴에 안 들어가 있는 거는 일단 지금 실행하고 있는 파워포인트를 끄고 난 뒤에 다시 실행해서 확인해 보시면 그게 들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그 컴퓨터 파워포인트 버전은 곧바로 들어갔는데 또 간혹 또 한번 껐다가 다시 들어갔다. 예. 들어갔죠. 예. 아, 들어갔지만. 예, 그런 식으로. 아까 그런 거. 핀트만 새로 얘기해. 이게 지금 다운받은 거는 앞에 A자가 다 붙는다. 아, 그게 있습니다. 그게 아시아 포인트. 네, 아시아 포인트. 일종의 컨트통 아시아 포인트. 예. 글씨 인체 다 있고요. 네, 이쁜 게 많이 있잖아요. 올라와서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되고. 그게 그 젊은 사람들은 이쁜 글꼴 보통을 보면 많이 찾아서 쓸 수가 있으면 한글로만 좀 나옵니다. 확인하셨으니까 실제로 이제 우리 적용하는 거. 자, 이렇게 필요한 내용 적어라 돼 있는데 여기서 곧바로 쳐서 넣지 마시고 홈에서 글꼴을 불러오세요. 글꼴을 홈에서 글꼴을 불러오면 우리 글꼴이 나오겠죠. 근데 우리가 찾는 글꼴은 아시아 부분이죠. 글자 A가 앞에 붙은 부분입니다. 찾아보니까 바로서부터 시작이 돼요. 가로수부터 시작이 돼요. 그런 거 가로수를 클릭하면 곧바로 가로수체가 변합니다. 가로수체로 변하면은 여기서 곧바로 거기서 우리가 그냥 이거 하면 이걸 그냥 바뀌거든요. 좌판으로 글씨를 넣으면 이렇게 하나님 사랑시다 이렇게 우리가 아시아 공터에 가로수라는 글꼴이 하는데 텍스트가 무엇보다 중요하니까 오늘은 이게
아시아 본토 사용하는 그 기능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살아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또한 그러한 본토로 우리가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슨 하나님이시죠? 요 폰트를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제가 여기 클릭하면 요거는 개구쟁이 글꼴 이름. 그리고 그 밑에 세 번째 거는 고인돌체. 그 다음 그 밑에는 꼬마 천사체.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예쁜 체들을 만들어서 활용하시면 좋겠고, 그만큼 우리 한글이 무궁무진하잖아요. 태국으로는 이런 글꼴들을 만들게 바로. 우리 정말 생명대학의 이 IT 시대에 한글만큼 다양하게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없을 것이지. 정말 대단한 것이 큰소리를 여기 갖다 놓으면 되겠다. 대단한 것이 밖에 있으면 여기 하나님 사랑 이런 글씨체는 정말 개구락체는 진짜 특이하죠. 이거 보면서 그걸 누르시는데도 다른데는데 지금 하나님 사랑체 이것도 햇볕이 반짝반짝하고 노래도 악보도 있고 재미난 책입니다. 요거는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대상으로 프레젠테이션 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재미있는 글꼴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나 다섯 번째는 좀 그래도 우리 전체적으로 모든 대상자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무난한 체죠. 예. 그때 선택을 해서 하시면 됩니다. 자, 본토통 여러분 이상은 없으시나요? 네. 다들 잘 알려야 되는데, 우리 허성교사님만 지금, 맥 체제라, 운영체제가 맥이라, 이게 좀, 하여튼, 안드로이드하고 같이 하면 조금, 잘 안 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